고요한 숲속. 두 남성이 서로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습니다. 총을 지닌 남성이 자신 앞에 남성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데요. 남자의 눈이 커지고 탕 하는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잭슨 씨가 제보하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잭슨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있는 아빠라면 모두가 그러하듯이 딸을 지켜주고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남자가 사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같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였겠죠. 사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사위로 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키운 딸인데? 별로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더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딸이 예비 사위라면서 한 남자를 데려왔더군요. 제 눈앞에 섰던 것은 한국인 남자였는데 제 기준에 덩치가 큰 것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험상궂게 생기고 몸에 문신이 많은 것이 딱 불량배 같더군요. 불량스러워서 싫다는 제 말에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예비 사위의 취미가 뜨개질이라고 하더군요. 절로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덩치는 곰도 손으로 때려잡게 생긴 사람이 취미가 뜨개질이라니. 딸은 제 웃음을 긍정적인 표시로 받아들였는지 괜찮은 취미가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딸의 그 반응에 더 질색을 하며 전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이런 남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면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 예비 사위의 좋은 점을 늘어놓았죠. 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보는 것이 더 화가 나더군요. 딸은 제 의견 따위 상관없다는 듯이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얼마나 얻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딸을 사랑한다면 결혼식을 망치지 말라는 말에 억지 웃음으로 내내 있었어요. 제 속은 썩어 가더군요. 그 후 딸은 아내의 권유로 집에 자주 왔고 그때마다 저는 취미생활을 한다며 사냥을 가버리고는 했습니다. 아내의 부탁으로 집에 있던 날에는 사위가 된 재하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는 했어요. 괜히 욕도 하고 동양인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딸인 레아는 말이 너무 심하다면서 저에게 화를 냈는데 재하는 괜찮다며 웃기만 하더군요. 그런 모습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날은 레아와 재하가 같이 키우던 강아지인 포를 데려온 날이었죠. 폴을 보다가 제아에게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다는데 레아가 없을 때 폴도 먹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레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더니 더 이상 제아가 모욕당하는 걸 볼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레아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레아는 그 후로 정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간혹 연락하는 모습을 보긴 했으나 딱히 물어보지는 않았죠. 레아가 저보다 더 심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제가 너무 심했다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하고 말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눈이 많이 오던 어느 날 레아와 제아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것이었기에 오히려 어색하더군요. 아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레아와 재하를 안아주기까지 하며 반겼습니다. 레아의 표정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굳은 표정으로 전해줄 말이 있어서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들어보자는 표정으로 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제 앞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레아가 꺼내든 것은 기다란 막대였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자마자 뭔지 알아차린 듯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으나 아내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죠. 그건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레아가 바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순간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왔습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건 제아와 이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니까요. 아기가 레아만 닮았으면 예쁠 텐데 제아의 험상궂은 얼굴을 닮으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는 마음껏 기뻐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죠. 레아는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는지 역시 이럴 줄 알았다며 아무리 그래도 손주는 반겨줄 수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손녀라고 성별까지 알려줬습니다. 저는 레아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미소가 지어졌으나 옆에서 수줍게 웃는 제아를 보니 마음이 식었습니다. 딸은 아빠를 많이 닮는다는데 제아를 닮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전혀 귀엽지 않을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제아와 깊은 대화를 위해서 사냥을 나갔다 와야겠다고 했습니다. 레아는 제 행동에 밝은 미소를 보이더군요. 레아에게 사냥은 화해의 제스처였죠.
레아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와 싸우면 항상 사냥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동안 제가 사과를 하고는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레아도 저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했거든요. 그렇게 사냥이 끝나고 나면 둘 다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고는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손녀를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재아와 이혼시키고 싶었죠. 그렇기에 저는 숲속에 데려가 사냥하는 척 하면서 겁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재아는 총을 싣는 제 모습에 당황하는 듯 했으나 레아에게 긍정적인 말을 듣고 온 모양인지 저를 도와 숲속에 가려고 하더군요. 재아가 운전해 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거부하고 그를 보조석에 앉혔습니다. 아내와 레아의 배웅을 받으며 저는 숲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옆에 앉은 재아는 긴장한 듯이 앉아있다가 쓸데없는 말을 하더군요. 사냥은 처음이라느니 숲이 아름답다느니. 저는 대답 없이 그 헛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재아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아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면서 레아를 처음 본 순간 운명이라고 느꼈다더군요. 저는 운명이라고 느끼라고 레아를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재아의 말을 듣고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말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다시 재잘재잘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에서 레아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재아가 레아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레아가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재아의 칭찬을 했던 것처럼요. 그러다가 레아가 저를 닮아 강단이 있다는 말, 상대방의 슬픔에 깊이 공감해 주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레아의 장점을 잘 알고 웃고 있는 재아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레아를 사랑하고 있구나 싶더군요. 아무도 없는 자동차 안에 둘만 있다 보니 재아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하지만 레아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 생각을 고치지 않았죠. 레아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숲속 한가운데에 자동차를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총을 점검했어요. 제가 봐도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을 한 번은 만져보게 해야 경계심을 풀 테니 점검을 마치고 재아에게 건넸습니다. 재아는 장난감을 만지듯이 이거저거 만져보고 환호성을 작게 내지르더군요. 너무 멋있다고 하면서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역시 사윗감으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총을 다시 주라고 하려는 순간 정확한 자세로 저를 겨누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재아는 소리를 지르며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군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역시 야쿠자 같은 불량한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 확실했죠. 이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재아의 모습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이러지 말라고 달래려고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아니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가 정말 총을 쏠 수 있기는 한 건가 싶었습니다. 자세는 완벽했으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총을 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준 것은 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총이라 반동도 상당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재아를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서 나뭇가지가 묵직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돌려고 하자 탕! 총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검은색 털을 흩날리며 뛰어가는 곰이 보이더군요. 재아는 평소와 다른 매서운 눈으로 곰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재아에게 곰이 멀리 도망갔으니 굳이 명중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그제야 평소의 눈으로 돌아오더군요. 곰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와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더군요. 재아는 제 뒤에 곰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총을 들어 올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 쏘는 사람은 반동에 깜짝 놀라기 마련인데 재아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더군요. 도망간 곰이 다시 몸을 돌려 쫓아올 수 있기에 저희는 사냥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곰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처음이라서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재아는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한 척 눈 감아 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운전한다고 했기에 운전석을 내어 주어야만 했죠. 한순간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저는 보조석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벌써 집에 들어온 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아내의 이야기에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아가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무슨 생명의 은인식이나 되냐고 말을 하기는 했으나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제아를 사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머리에 생각이 났거든요. 저를 구해줬던 모습도 있지만 레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해맑던 그 모습이요. 그렇기에 저는 그들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아가 한국에 있을 때 군대에서 사격을 잘 하기로 이름이 난 병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총을 쏠 수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한국 남자의 대부분은 군대에 가서 총은 쏠 수 있다는 말이 가장 큰 충격이었죠. 사위가 되긴 했으나 제가 제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아와 일부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제 어리석었던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더군요. 저는 제 과거의 행동들을 사과했습니다. 제아는 가족이니 다 괜찮다며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손녀인 미아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제아도 닮고 레아도 닮았더군요. 그런 손녀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행동에 더 유의하고 있답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제 딸의 곁에 남아주고 저를 지켜준 제아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